여자친구 친한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, 저는? 아, 괜찮아요? 아, 그냥 튀겨도 돼요? 아, 그냥 튀기라고요? 아, 그럼 저야. 아, 그냥 튀기라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. 요거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진짜 괜찮은 거죠? 어? 왜 어떻게, 예, 남자친구가 잡아야 되겠죠? 그죠? 예, 그거 빨리 잡으세요. 네, 빨리. 아니, 그 배를 왜 만져요? 치마를 가리려.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, 이 사람. 아니, 그 치마, 아니, 아니, 그거 아니잖아요. 오른쪽 다리 들어봐요. 아니, 언니가 다리를 들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그걸 언니가 왜 올렸나요? 그래, 이게 맞는 거. 이 사람들이 진짜 그냥. 그래, 그러고 하고 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오빠 다리 잡으면 되잖아요. 그럼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외국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또 살짝 만나드리고. 어, hello? Hello? 어, can you speak in Korean? 아, 거기는 뭐 한국말 할 줄 알아요? 아, 그럼 여기 옆에 계신 분 한국말 모르고? 그럼 통역 안 하실 거죠? 예, 통역하지 말아요. 옆에 친구 떨어뜨리게. 본인만 뒤에 꽉 잡고 있어요. 알았죠?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래, 아, 이 외국인들도 이렇게 한국말 알아들어야지. 어, 그래야 이렇게, 어? 서로 합치면서 친구들도 떨어뜨리고 이러지. 아이, 고마워요. 니네 그렇게 서성타다가 옆으로 한 방에 날라간다. 그 옆에 외국인 언니들한테 까불다가 혼난다, 근데. 어? 어?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는데. 어? 아저씨한테는 그딴 거 안 먹거든? 조심해라, 니네. 나중에 와서 날라가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뒤에 잡아. 자, 우리 세 분들도 만나줘야 되니까. 우리 세 분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셋이 오신 거예요? 가족인가요? 그러면 친구? 그냥 친구예요? 순수하게? 아,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. 아, 분명히 지금 아가씨 저 와사비랑 간장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. 아, 아니,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를 못하겠네. 일단 우리 옆에 우리 커플도 한 쌍이 있는데. 아니, 우리 양육스는 막 제가 봤을 때 지금 옆에 계신 분을 지킬 게 아니라 지금 허마가 식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? 그러다가 그 팔 부러지는 거 아니죠? 아유, 이렇게 힘도 없으신데 여기로 올라오시면 어떡해요? 제가 못 도와드릴 텐데. 아유, 여기 등인 보다가 여기 우리 문 옆에 여학생 보니까 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. 야, 혹시 몇 살이에요? 어? 거기 그 문 옆에 여학생. 아,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. 혹시 한국말 할 줄 알아요? 아, 몰라요?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? 저 영어를 안 물어봤는데요? 그렇게 이렇게 사기치다가 나한테 걸리시면 죽어요. 그 옆에 누구예요? 조카? 딸? 친구? 아, 이렇게 둘이 친구예요? 아, 두 분이 친구? 아, 이렇게 세 분이? 아, 여기까지? 아, 아, 나 마스크 쓰고 있어서 난 따님인 줄 알았는데. 야, 아, 여기 친구였구나, 친구였구나. 그럼 한국말은 본인만 조금 할 줄 아는 거예요? 나머지는 다 할 줄 몰라요? 어? 아, 이 사람들이 일로 와봐. 이 장난치기 말고 엄마가 죽었어. 이 사람들이 그럼 진짜 대답을 하든가 해야지 말이야. 어? 그거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죠.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. 아, 우리 안경 쓰는 막 큰일 났네.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어디 위기탈출 넘어온 찍는 것 같은데. 야, 저분들 진짜 괜찮으려나 모르겠네. 아, 저 세게 튀길 수가 없는데 이러면. 이러면 마땅히 세게 튀길 때가 여기 여기 문 옆에 우리 불쌍한 남자애들 두 명 얘네밖에 없는데. 아니, 그 불금인데 왜 남자 둘이 여기서 이런 것이고. 동생? 뭐 친동생? 아, 이렇게 둘이 형제예요? 그럼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신 거예요? 그러면, 아, 이렇게 둘이 놀러 왔어요? 아, 형제인데 둘이 놀러 와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요?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?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게 더 이상하지. 아니, 금연인데 여자친구 만나야 돼, 여자친구. 누구 못하시겠대, 누구? 아, 못하시겠어요? 혹시 내려드릴까요?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. 저쪽으로 문 열어드릴 테니까, 저쪽으로 내려가세요. 저쪽, 반대쪽으로 내려드릴게요. 이제 못하시는 분들 다 내려갔으니까, 이제 좀 생이 갈게요. 뒤에 꽉 잡으세요. 아, 좀 이제야 좀 원하실 수 있겠네. 아이고. 아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손님들을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원 없이 그냥 막 튀겨도 되잖아요. 뭐 어차피 해도 떨어졌고. 어디 보자. 여러분도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. 우리 남자친구 생각보다 다리 갖고 잘 잡아주네. 잘못 튀네. 나 얼마 못 버틸 줄 알았는데.
어, 이제 그 상태에서 어, 여자친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왼손을 움직여서 안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 어, 뭔 말인지 이해했죠? 어, 그럼 두 분이 아니 뭘 이해를 왜 못해 왜 아니 그 여자친구가 움직이면 어, 그 왼손으로 아 어, 알았어 알았어 불 꺼줄게. 어, 이 변태 같은 것들 진짜 짜증나. 야 어?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외국인들도 보는데 왜 둘이 거기서 이상한 걸 하라 그래. 그만 거 니네 둘이 따로 가세요 따로 가세요. 이 변태 같은 것들 일로 와. 야 여기 이 아가씨가 무서운 언니였네. 조심해야 되겠네 이 언니를. 이게 앞만 봐도 이 남자친구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이 사람. 여기 우리 남자친구분 어, 표정이 너무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? 어 아니 그렇게 행복하시면 안 돼요. 정작 여기 옆에 있는 요 외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얘네 좋아하고 있잖아 얘네. 어? 어 잘 좀 챙겨요 알았죠? 아. 아, 여기 학생들이랑 여기 좀 세게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를 세게 하지를 못하잖아. 둘이 자꾸 이상한 거 하니까. 야, 니네는 언제 또 그 옆에 외국인 언니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 가서 친한 척 하고 있어. 일로 오라 그랬잖아, 내가. 네, 일로 오라 그랬잖아, 내가. 그쪽으로 너무 가면 안 돼. 그럼 여기 우리 나이키 티셔츠 입으신 분은 일행이 누구예요? 혼자? 혼자? 혼자 탔어요? 밖에 있으니 그러니까 혼자 탄 거잖아요. 예, 대화에 집중 좀 하세요. 계속 혼자 왔냐고 물어보고 있었는데. 어, 저기 우리 남자친구분 죄송한데 여자친구 좀 조금만 말려주세요. 저러다 우리 손잡이 뽑아가실 것 같은데요. 아니 무슨 차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우리 손잡이를 뽑아가려고 그래. 그런 거 하지 말테니까. 자, 어려울 적부터 넘어갈게요. 우리 여기 세 번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. 아 빨리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 딱 죽겠는데. 아, 그 얼굴 자세 보면 분명히 저 와사비 쪽으로 조금 기울기는 했는데. 아 여기 둘 중에 한 명이 딱 잡아주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. 이 서로 돋지를 않네. 이럴 때 꼭 한 번씩 도와주는 이러면 참 좋은데. 아, 그럼 여기 세 분 다 애인 없으신 거예요? 있어요. 아 걔가 애인이 있어? 야 그러면 야 무조건 와사비 야 그 진작 얘기해야지. 야 야, 그 중요한 정보를 왜 지금 줬어? 야, 기다려. 야, 내가 와사비 쪽으로 한 방에 보내줄게. 아, 이거 진작 얘기하지, 야. 아, 이렇게,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데. 와사비 잘하고 있어. 형이 살아보니까 니 거 내 거 없어. 만지다 보면 다 내 거야. 원래 다 그런 거야. 그 옆에 친구는 A 이대니까 얘는 A 만나러 보내고. 어, 여기 우리 와사비 평강. 먹지? 아니야? 아 진짜 아니야? 그럼 뭐하러 잡아줘? 그냥 잡아주지 마 냅둬. 아니 아니면 뭐 굳이 힘들게 잡아주고 있어. 그냥 냅두면 되지. 떨어뜨리면 되는데. 아 우리 어쩌기 우리 여기 학생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. 어 여기도 고등학생이니? 여기도 고등학생이야? 1학년? 아 여기는 2학년이야? 아유 야 아니 아무리 방학했어도 좀 일찍 댕겨. 야, 이 시간에는 원래 어른들 놀아야 되니까. 야 큰일 나. 근데 만약에 저 옆에 있는 저 모니터리고 마이씨한테 가면 저 아저씨 어떻게 되겠어? 경찰서 가야 돼 경찰서. 야 근데 미성년자가 이래서 무서운 거라니까. 다음에 좀 일찍 와서 놀아.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알았지? 어, 우리 여기 이제 외국인 언니들 떨어뜨려야지, 여기. 그, 동역 따로 안 해주셨죠? 그 언니만 뒤에 꼭 잡고 있어요. 알았죠? 그 옆에 있는 친구 한 방에 이렇게 보내버리게. 아, 이, 확실히 이게 외국분들이나 힘이 세니까 떨어지지를 않네. 이게 원래 이게, 아니, 한 방이면 이게 원래 끝나야 되는데,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, 희한하게 끝나지를 않네. 어, 저기, 거기 우리 한국말 하는 외국인 언니? 그 설마 그 옆에 있는 그 총각 지금 꽃이 아니지? 그래 아이 그러지 마. 야, 쟤도 외국인 만나려고 그냥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. 야 어, 게다가 여기 형제인데 너 때문에 싸우면 어떡할라 그래.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립니다. 30초 쉴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정리 좀 할까요? 뒤에 앉아보셔도 되니까 어깨를 좀 풀고 팔도 좀 주무세요. 자, 꼬끌 잡으세요. 이제 벌써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. 야, 너 이쪽에 뭐하러 왔어? 걔 여자친구 이 때문에 그냥 빨리 와사비한테 가.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심한 거야?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불만큼은 좋아, 이 벌써 같은 소리야. 자, 힘내세요.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물론 한번 빨리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어디 보자. 우리 이제 학생들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 이쁜 우리 고등학생들도 좀 만나주고.
밤에 꼭 일찍 와, 알았지? 일찍 오면 대동님은 주말에 와. 그래야 아저씨가 어떻게 남친이라도 하나 만들어줄 거 아니야. 아, 좀 데려와요. 이 변태 같은 사람들아. 그 직들이랑 대화 좀 하게, 대화 좀 하게. 어, 아니 저 옆에 애들이 뭘 배우겠어. 중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래 얘들. 고등학교 1학년이야. 그 좀 내려오려니까 항상 그냥 여자친구가 어? 싸움을 잘해보니까 내가 차마 뭐라 말은 못하겠고 진짜. 아 여기 그 직들 얘네. 아 얘네 좀 괴롭혀야 되는데 얘네 얘네 이쁜 애들 얘네. 오오오오오. 뭐야 너도 와사비 오빠야? 야, 어, 야 와사비 너 생각보다 인기 되게 좋다 야. 야 너 막 그렇게 오빠들한테 뛰어댕기고 그러면 안 돼. 어,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야 어, 저 오빠들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야 그러지 마. 어, 나중에 좀 더 크거든 마. 너 스무 살 되면 알았지? 그럼 아저씨가 꼭 남자친구 만들어줄게. 오늘은 일찍 일찍 들어가. 아직 아 나 연이 또 올라갔네 이 변태 같은 사람 진짜. 야 니네 그냥 둘이 딴 데 가 딴 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 변태 같은 거잖아. 아, 이쪽에 우리 여기 우리 한국 분들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. 아, 나 이 마스크 언니랑 진짜 대화하고 싶었는데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거 있었거든. 아, 나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언니 모가지를 찾지를 못했거든 아직까지. 아, 옆에 좀 친구분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구만. 그냥 찾아주지 않아 그냥. 아,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형제 두 분도 참으라고 고생했어요. 어떻게 이 외국인들 말고 나머진 다 급식이나 형이 소개팅 못 해줬다 이제 뭐 필요하면 얘기해. 여기 이쁜 여기 외국인 언니들 두 분 있으니까 여기라도 보내줄게. 어? 어 봐봐 옆에 그도 지금 겨드랑이 냄새 맡고 계신 분 거기 옆에 있잖아 여기. 어? 야 그 인사 좀 한번 해. 그 해. 그래 야 얼마나 좋아. 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. 그럼 아 그래 뒷거래 끼 어디 있어 그냥 반쯤 됐고 지금. 야 우리 형아 미안해. 어, 네 동생 형아가 국제결혼 좀 시키자 알았지? 이참에 잘 됐다 야.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외국인 아가씨들도 다들 여기 두 분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지 그런 거지. 올라와서 둘이 애만 낳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얘네 이대로 내려보내도 되나? 자 그래도 했습니다.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쁜이 우리 18살들도 다음에 꼭 일찍 놀러와 알았지? 어차피 니네 이 시간에 올라와봐야 옆에 그런 우리 저 은행 털게 생긴 저런 아저씨들밖에 없다고. 어 그러니까 일찍 와야 돼. 일찍 그래 아저씨가 좀 어? 뭐가 좀 날 거 아니야. 어 아니면 우리 매력적인 우리 와사비 오빠 언니 갈래? 요쪽으로 내려보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한 세 번만 튀기면 옆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. 야 자 우리 18살들도 타느라고 고생했어. 아멘. 조금만 더 일찍 오자. 어, 이제 8시부터는 이제 성인들도 놀아야지. 야, 니네 시간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. 자, 수고들 했습니다. 우리 마무리는 네,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릴게요.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,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,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을 하시고,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. 반대쪽입니다. 네.